황금말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여기는 창녕 단면에 농가 대표님하고 한번 마늘에 대해서 이 농가를 많이 심고 트랙터 그 요거 지금 마늘 캐는 기계도 방금 아주 좋은 걸 또 사셔가지고 또 마늘 줄기를 자르면서 할 거라고 사모님한테 말을 들었는데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. 예 반갑습니다. 네. 예 여기 창녕 대합 어디입니까? 행정상은 평길인데요. 예. 그 평길에서 이제 그 분가된 동네 모질이. 와 이름이 모질이. 모질이 좀 모질해서. 그러니까 그래. 그게 예. 행정상은 평길이 저놈의 큰 동네에 거기 속하지. 예. 예. 이런데 이제 저희 집은 이제 경남대로. 예. 5279-16번지. 예. 우리 그 저 대표님 저 마늘 재배한 지가 몇 년 정도 됩니까? 한 25년? 뭐 젊을 때부터 하셨다 그죠? 그 전에는 과수원. 예. 과수원이 전공이고. 예. 그래서 놈들이 이제 그 마늘 한번 심어보라 하길래. 예. 그 25년 됐어요 마늘 해제가. 그렇죠. 많이 해봐야 한 25년 뭐 최 한 20년 이래 됐는데. 예. 뭐 원래는 요 약을 좀 말해 여러 가지 많이 섞어 가지고 그래 좀 치부디만 네. 많이 말려 가지고 이제 예. 좀 깨나고 있어요. 그렇지. 예, 예. 제가 요 마늘 한번 빼 보겠습니다. 어제 비가 와 가지고 안 좋은데 요놈 유튜브 예. 예. 큰 놈하고 중간 거. 중간 거. 요리 되거든요. 그 나쁘 풀고 욕을 한번 잡아 보세요. 제일 큰 거하고 요리 요리 요렇게? 요렇게 따로따로 예 요 설명하면 그러니까 그래. 예 요렇게 요렇게 딱 띄워보세요. 3등분을 예. 근데 예 그렇지 여기 가을에 종기입니다 이거 가을에 요래 가늘면 요 여기서 물방울 매치가 타고 내려가면 요 뿌리로 가거든요. 요 뿌리로 가면 가을에 우리 뭡니까 고자리풀이 생기죠. 그건 약치지 마라. 약치도 안 낫는 병이다. 뭐냐면 밑비로가 작아서 여기서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타고 내려 요 들어간 거거든요. 여기에. 그러면 이제 가을에 그런 원리가 있네. 그렇죠. 그 고자리 패야 그 고자리 팔이 그걸 빼가 들고 가면 농입에 들어가면 요 벌겐 있다고. 맞아. 짜잔한 거 있다고 응애약 치라 하잖아요. 응애약도 치라 그러죠. 그 응애약도 필요 없는 겁니다. 그거는 이미 여기서 내려가서 요 뿌리가 상하고 난 다음에 냄새 날 때 온 곤충들이 알이 깐 거다. 이제 이해되죠. 그러면 요 물이 타고 요리 내려가서 뿌리로 들어갔다. 가을에. 가을에 고자리 폐하 그거 절대 쓰지 마 있어요. 살충제, 살균제 마늘에 가을에 심을 때 필요 없다. 심으고 나서 고자리 폐하 안 하면 훨씬 수월죠. 아니 그 일도 하려고 하면 헌칠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고. 그렇죠. 그것도 뭐냐 하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. 그렇죠. 이 물량을 이제 그 위에 치고 말아야 돼. 그래.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또 요것보다 조금 어중간하게 크면 가을에 또 무릎병이나 봄에 무릎병 오죠. 네, 네, 네. 그 요래 크면 요것보다는 이력을 안 흐르기 때문에 고자리 파리는 안 생기는 대신 요거는 어중간하게 크면 여기서 무리개가 여기 썩어요. 그것도 비료가 작아서 그래. 그것도 무릎병 약친다고 무릎병 치료 안 된다. 마늘은 그럼 비료를 많이 해야 되네. 그렇죠. 그러면 요것처럼 굵어쁜 것들은 아무 니병 내병도 없다. 맞아, 맞아. 예, 그래서 튼튼한 거는 병이 안 오지. 그래. 안 오죠. 새카만이 되면 마늘은 원래 병을 오는 병이 배가 고파서 여기서 물방울이 맺혀 요리 타고도 여기 거의 뭐 무릎병이 되고. 그런데 요는 거 새카만이 큰 것들은 여기 물방울이 안 생겨요.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밑비료를 갖다가 100평당 완효성을 내포를 여튼지 올코팅 비료를 내포 여튼지 완효성은 18부터 22%까지 있거든요. 그리고 요소 한 포 엮고 100평당 그럼 200평에 100평에 한 포 요소로 그렇죠. 그래 엮고 심고 가을에도 이게 안 새카만 뭐 비료 더 주라. 그리고 봄에 이제 되면 그래 많이 연한 것들은 올라올 때 봄이 요렇게 새카만 거든요. 여기 크거든요. 요래 된 것들은 또 비료 잡기 주면 또 여기 잘못하면 여기서 물이 개이 물이 고여서 또 병이 생기거든요. 그렇게 해서 무릎병은 비료를 잡게 줘서 여기서
이파리에서 물방울이 타고 여기 들어간 거거든. 그 무릎병이다. 약으로 치는 것보다도 돈을 벌려고 하면 비료로 가지고 치러야 된다. 그러면 가을에 심었을 때 마늘을 웃비료를 갖다가 심고 나서 초기 이파리 한 두세 장 올라올 때 요소를 갖다가 100평당 10kg 10kg 허치주면 가을에 고다리파리 안 옵니다. 이거는 물이 안 생겨. 일회기 요소 안 생겨. 그럼 고다리파리 안 온다. 그러면 가을에 그렇게 비료를 자주 주려고 하면 힘이 들잖아요. 어째서 줘야 될 비료인데, 그럼 밑비료를 충분히 줘버라. 밑비료를. 그 밑비료를 충분히 주고 돈을 벌려고 그러지. 비료 안 주고 돈 벌려고 하는 건 참 어리석다. 안 되더라는 거죠. 그렇지. 이제 밑천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게지. 예. 네. 돈이 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, 돈을 안 들이고 돈을 버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. 욕심이 많으면 안 되지. 예. 네. 그런데. 좋은 말씀이다. 예. 네. 그런데. 마을밭에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, 들여다니 보면, 새카만 거 보시죠? 있지. 새카만 집에. 네네. 그걸 제가 가리키는 밭이라. 여기서 보면 저리 보이시죠? 아, 내리방울 저리 보이시죠? 저 밑에. 저 밑에 제일 끝에 밭이고 새카만 지에. 네. 다르지? 네. 거기에 집은 노랗고. 네. 노랗지? 네. 근데 제일 밑에 밭이고는 우리 밭보다 훨씬 새카매. 네. 그죠? 저 밑에 밭이고 폰하지? 그거는 지금 아주 보드라워. 예, 새카만 지에. 예, 네, 보드라워. 예, 조기 비로 묻는 놈이라. 아, 예. 저거는 병 하나도 안 합니다. 새카만 폰한다면 저거는 위에 마늘 누리팅팅하게 끝이 마르고. 그렇지. 네. 그래, 저기 이제 황금을 얹고 제가 가리키는 사람들이라. 저 밑에 저거는 이제 성장을 해. 예. 근데 비료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비료를 안 주니 병한다. 마늘 병은 다 비료적인 온병이라. 우리 할머니가 늘 비료 적여주라는 거라. 아니, 그저 멋진 그저 커피 잘 안 먹습니다. 예예. 저 비료를 갖다가 많이 줘야 부자가 될 긴데. 부자가 안 되는 원인이 이게 이거 저 비료를 안 주니까 마을이 평당 10kg가 안 나온다 카이. 안 나오지. 예. 그저 지금은 비료 주면 안 되나? 아무 관계 없지. 비만 많이 오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흙을 치 올리잖아요. 흙 치올리고 나면 요 사이에 흙이 들어갔거든요. 그때 비료해도 되고.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하면 비료가 요 안에 들어가가 녹아 놓으면 돼. 요게. 여기 그 체이더라고요. 요 체이면 이제 뻥이 돼. 여기 이제 여기 녹아 들어가면 요 새로 여기 녹아 들어가면 네, 네. 요 밑에 요 들어가가 쪽 만들어지는데 그 들어가보면 고기 녹아 뿌야. 뻥 된 거는 요거 배를 갈라보면 요거 쭉 갈라보면 전다. 아니 뺄 같다카이. 그래서 영양제를 너무 독하게 치도 안 되고. 영양제로. 영양제는 뭐. 예, 독하게 치도 안 되고, 지금은, 설탕을, 물 500에, 1.5kg만 써야 돼. 3kg 써도 안 돼. 앞으로는. 그럼 쫑이 안 나와요. 황금을 놓고 설탕도 써라 그러거든요. 여기, 박건성 회장님이나, 그런 분들한테 한번 잘 가르쳐 줄 겁니다. 그 농사 잘 짓는다. 예, 예. 난 뭐, 잘 무도 안 한다. 내가 스스로 터득 하는 게. 근데 요 기계하고 내가 보니까 가다가 도로 들어왔는데, 아. 왜 들어오냐면, 옛날에 경기 로타리 뒤에 바퀴로가 6개로 딱 달아가지고, 마을 골로 만드는 기라. 또, 대단한, 저런 거 한번 내가 뭐 배할 게 있다. 예. 예, 대단한 어른이라. 아이, 감사해요. 예. 아니, 저렇게 그 시절에 저걸 만들어가 트럭에 달아가 썼으면,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. 마을 골 끌 때, 그게 순국이 좋으라고, 그 포시를 쫙 했거든요. 그래서, 아, 저런은 보통이 아니다. 그래서, 제가 온 김에, 이게, 마늘은 비료를 많이 모아야 된다. 지금부터는, 이제, 이 놀꼬리 주도 말이, 여 주도, 이거 뭐야? 맞아요. 예, 놀꼬리 주도 돼. 놀꼬리 주는 거는 언제까지 주도 되냐면, 5월 8일 날까지 주도 돼. 양파는 놀꼬리 비료 주면 비료가 남아가지고 못 내게 하면, 그 고래 싹 감았는데, 마늘에는 놀꼬리 비료가 안 남아있어요. 마늘 뿌리 이거 쪼개지면 놀꼬리 흐흐이 나옵니다, 이거. 맞아요. 예. 예, 예, 마늘 이거는 좀 있으면 여기 뿌리가 허허히 나와있거든, 여기. 금방 나온다, 카, 이거. 마늘 뿌리는 놀거리 금방 허허히 나오고 다. 이걸 이제 우리가 예. 관리기를 타서 그렇지, 뿌리가 많이 나와요. 예. 참 좋은 말씀인데. 흙고리 주는 건 아무 생각 과수원에도 넓게 줘야 돼, 비료를. 그렇지. 지금 흙고리 주는 비료는 아무 해가 없다. 아무 해가 없다. 그래서, 비 오기 전에나 흙고리 주면 되고, 골물을 댈 때,
물 들어가는 물고에다가 물통을 딱 나는 거 빌어놓고 그 수도 꼭지를 달았다 수도 꼭지를 달아가 틀어가면 돼. 골물 들어갈 때. 맞아요. 그러면 마을이 먹고 잘 커요. 놀고는 좀 늦게 줘도 괜찮다. 늦게까지 올 파. 나는 3월 말에 다 끊어버거든. 그러면 마을이 배고파서 굶어 죽어요. 지금도 보면 이게 까실, 예, 까실 까실 마르는데 이게 앵케리주가 그 가리가 많아서 우에 밭에 가보니까네 이파리가 벌써 까실 까실 마르더라고요. 아랫잎이 말라. 이게 지금 아랫잎이 이래 타면 안 되거든. 아랫잎이. 아랫잎이 타면 안 돼. 새파리 살아있어야 돼. 그게 그래. 그거 지금 약 칠라고. 예. 약 칠라고. 약으로 치러 안 된다. 약을, 이건 병이 아닌데 왜 약을 치냐고. 병이 아닌데. 번지던데 자꾸. 아니, 번지는 게 아니고 이게 병이 아닌데 이거. 어려서 그런가? 예, 병, 이게 병이 아니라는 거지. 아, 벌마늘은 그, 저, 요 안에 들어갔어야 돼. 요 안에 비료가 들어갔어. 안으로 들어간 거. 그렇죠. 그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니까. 요 안에 들어간 거. 비료가 체위가 있어가지고 타고 내려간다. 예, 녹아, 안으로. 요 밑에 속조가리, 그렇죠. 생기는 이 마늘 자체가 여기서 비료가 타고 내려가서 헛방이다. 이래서 뻥이 된다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참, 야, 니 알아라. 좀. 비료를 많이 주라 가야지. 자꾸 적게 주라 가고. 일찍 많이 줘봐야 돼. 그러니까 그래, 지금. 이, 그, 할 말이 많다가지고. 첫 비료는, 싸울 일은 아닌데. 아니라 아니라 첫비로는 무조건 한 포씩 놔봐야 돼. 그리고 겨울에 그 저 해동하기 전에 흙골에도 한 포씩 줘봐야 되고. 그러면 첫비로 한 포씩 이미 두 번 먹어보잖아요. 그것도 NK나 이런 거 이상한 거 주지 말고 요소를 줘야 되고. 내년부터는 저 갈 때 한번 엮고. 예. 미리 노탄에 할 때도 엮고 이래 할 게라 지금. 아니 그, 예, 아 그래 하지 말고. 어. 갈 때 엮고 하면 잘못 비워보면 안 맞으니까네. 아예 그 저 심을 때. 가스 안 나오는 그 저 올 코팅 비료 100평에 2포 32%짜리 질소입니다. 네. 그건 내 포에다가 요소 한 포 넣고 심어라. 네. 이제 이해되지? 예, 고려하고 어 그 다음으로서는 100평에 안 포입니다 이게 200평에. 그러면 그 비료 장사 돈 다 버렸는데. 마을이 배로 나오는데 또 마을 마을이 비료 한 포 모으면 1.5kg씩 나와요. 한 포 모으면 1.5kg 나와. 박사 말 듣고 그래. 올 가실까지 기다리겠나? 빨리 아, 빨리 해야 돼. 돈 벌려고 하면. 아니 그 세월을 어떻게 바꿔요? 여기 지금 놀골에 놀골에는 자주 해도 됩니다. 그 지금 드레요 한번 댕겨 보이소. 저 박근성 씨 동네 절이 가보면 어, 저 말 듣고 한 사람들은 한금을 놓고 한 사람들은 말이 새까맣다가 지금. 까맣다가. 그 이제 어, 이게 뭐 되게 그래 나쁘다 소리는 아닌데 그래도 이 비료가 우리가 심을 때 양이 적다. 그런데 그것보다는 가을에 고자리 파리 안 올 정도는 쉬었는데 그 그것도 안 못 보고 겨울에 비료가 작아 무릎병도 안 와. 고자리 파리 안 오고 무릎병 안 올 정도로 딱 맞아. 그게 고자리 파리 안 올 정도만 비료를 먹었고. 그러면은 뭐 동이 절감되죠. 농약이, 농약이 그래. 고자리 파리약 무릎병약은 칠 필요 없다는 거죠. 지금까지 약 하나도 안 치대. 예, 지금까지도. 그럼 이제 제일 이제 잘 말 안 듣는 게 그 황무 있지. 그거만 약 치면 돼. 다른 거는 약 칠 게 없어. 쬐까만 건 병 절대 안 해. 그래서 비료량을 이제 기계로 저희 사무실에 기계를 팔거든요. 그 기계를 딱 꽂아보면 바로 나와. 숫자가. 그 숫자가 1.2 이하 되면 무조건 요 입 끝에서 물방울을 맺혀요. 그럼 병이 생겨. 하여튼 저 어, 유튜브에서 그 노래 듣는 유튜브 있죠. 그거 황금알롱골 치면 제가 강의하는 마늘이 많이 나오거든요. 예, 그걸 볼 수 있도록 하고 저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. 예, 예 하여튼 어, 여기 그 올해 마늘 어, 그 계속 추비를 주면 되고 마을 이파리가 보면 여기 보면 얼룩얼룩한 거 있지. 요거 여기 병이 아니고 가리가 많아서 그래. 여기 노랑이 얼룩얼룩하지. 이 병이 아니라 가리를 많이 줘서 그래. 그걸 셋이 많이 보내. 우리는 뭐 이게 가리가 총마 이래 보는데 가리가 많아서 그렇고 여기 그 저 어, 마늘이 가을에 많이 크가 비료가 부족해서 무릎병 아이가 그 무릎병인데 이게 무릎병 원래 뿌리가 안 썩어야 무릎병은 뿌리가 안 썩어. 그, 저, 비료가 작고 타고 요리 들어갔거든. 요, 들어보이소. 딱 잡아보이소. 비료가 작고 여기서 물이 맺혀 요리 들어갔거든. 맞아요. 요리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뿌리는 살아있어.
가을에 고자리 파리 문 거는 여기서 요리드가 뿌리가 썩었고. 맞아요. 이거는 가을에 비료가 충분했다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 물방울이 요 자꾸 들어간 거예요. 이렇게 크니까. 여기 소복소복 들어갔지. 그래서 여기 요 물방울이 여기 들어가서 균이 발생한 거죠. 그래서 비료 더 주면 이게 하나도 안 생겨요. 요거 쓰거든. 여기 이 정도 굵기 같으면 뭐야 괜찮은 거 아이가? 작은 거지. 아 작아? 더 주는 거는 이거 두 배로 커야 돼. 지금 저 그 어령이 한 사람은 지금 벌써 100평에 11포 묻는데 그건 말도 못 하죠. 되게 봄에 지금 벌써 추비가 그 저 가을에 작게 이어가지고 봄에 추비가 벌써 그 저 추비가 그 5포 들어간대. 요소가 100평에 5포지 봄에. 그거는 지금 이만이 굴딱하니 낮자로만이 벌써 가득해. 어령 같은 데는 농사 잘 짓는다. 아니 그 사람은 이제 짜투리 땅에 했는데 신방 같은 데 고는데 이제 잘 됐거든요. 그 무릎병은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다. 밑비료를 더 주고 봄비료 빠르면 안 온다. 밑비료 더 해야 돼. 밑비료 코팅비료를 더 해야 돼. 완성비료를 올 코팅비료나 완성비료 해야 되는데 완효성은 완효성보다 올코팅이 더 낫다. 올코팅은 32%예요. 약 그 저 3만 한 7, 8천 막 3만 9천 정도 날 겁니다. 그래도 그게 싸다. 질소 함량이 높으니까. 근데 그거 농협에 파는가요? 그렇죠. 농협에 팝니다. 그래서 이 병원기 다 원인이 이제 다 밝혀졌지. 그래서 그나마는 뭐 병이 안 온다. 이슬이 안 맺으면 안 온다. 이게 배가 고프면 여기서 물방울이 맺혀가 요리 내려간다는 거죠. 여기서 끝에서 물방울 맺 요리 내려가. 근데 배가 안 고프고 요 쌔하면 뭐 물방울 안 생겨. 저녁에 뿌리에 여기서 저녁에 먹었던 영양소를 잎으로 가져갔을 때 잎이 안 토해내요. 마늘이 이거 보면 덜해 보면은 이래 가지고 크는 것도 있거든. 예. 그 질소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? 아 그거야. 넓적한 건 괜찮습니다. 아무 이상 없습니다. 넓적하니까 새카만 밭에는 병 하나도 안 와. 그치? 노랫길이 한 밭을 멀리 봤어도 노랑 바닥이 들면 약 친다고 막 고생한다까. 지금 맞아요. 돈 내빌고 고생하는 기라. 그렇죠. 지금 저 비가 올림 많이 와서 농약방 또 팔짝 꽂힌다. 지금 막. 지금 햇빛이 나면은 마늘 병 많이 오겠어요. 지금 덜해. 일본에 그 얼마 전에 그 녹병이 왔거든요. 네. 그럼 한국에도 곧 녹병이 온다 소리야. 맞아. 그런데 비료를 푹 해놓으면 녹병이 안 와요. 비료가 충분히 있으면. 비료가 잎이 새까만 것들은 우리들하고는 우리 저 농업인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그 참 좋은 말씀이라. 예, 우리나라 전체를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전체를 제가 가르쳐 주거든요. 식물 전종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. 우리 그 사장님이 트랙터 기계를 옛날에 만들어 쓴 거 보고 내가 가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간 거라 꼭 이 어른을 빼야 되겠다. 옛날에 보통 머리가 아니라 보통 그 저 염려반복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지금 트랙터 저 털털이도 있는데 또 기계를 또 바꿔버리고 그랬단 말은 이미 그 경영의 핵심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내가 그 주위에 내하고 딱 연대가 맞은 사람 못 찾아서 그렇지 그걸 배우고 하고 싶은데도 못 찾아서 못 하고 있는 거야. 연대 맞은 사람만 찾으면 우리 그 저 사장님 같은 분은 완전히 과학적으로 해서 농사를 아주 잘 짓는 분이라. 지금도 기계를 다루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난 실력을 가진 분인데 그래서 제가 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라. 트럭터 저것도 저 30년 다 됐어요. 그래 그 기계를 줄에 애기 쓴다 캐. 딴 사람 줄에 이게 소리도 좋아요 지금도 아직까지 막. 그렇죠. 예. 그래 아이고, 진짜 좋은 거 배웠어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